연습을 하면서 많은 거를 느끼게 됐고 이번 주에 콘서트인데 교수님들과 하는 거라서 더욱 떨리고 긴장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요. 영광이죠. 왜냐면 저희 재즈 댄서, 뭐 재즈 댄스뿐만 아니라 댄서들의 가장 큰 꿈은, 가장 큰 목표는 관객이 있는 무대에서 멋지게 춤을 추는 게 가장 큰 꿈인데, 그런 무대가 이런 김한성 콘서트, 우리나라 최고의 가서 같이 춤을 추고 또 여러 다른 댄서분들과 방송 댄서 하는 분들과 같이 콜라보를 한다는 그 자체를 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학생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리고 제가 더 많이 학생들한테 배웠고 학생들이랑 같은 무대에 서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번에 같이 서게 돼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일단 저희가 남자로만 8명을 구성을 하고 다 프로 15년 이상 춤추신 분들만 저기 섭외를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학생들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약간 좀 녹일까라는 생각에 약간 기분 전환? 뭐 기분 이제 콘서트를 보는 입장으로 진짜 김한성이라고 하면 다 몸 좋고 막 이런 분들하고만 했었던 것처럼 그 틀에서 좀 깨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교수님들하고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아이들한테 이제 안무를 이제 짜다 보니까 아이들을 시키니까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더 어울리고 좀 더 이제 에너지 발산을 하는 부분들이 좀 가능성을 많이 봤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도 이제 뭔가 주어지고 뭐 경험이 아닌 진짜 실전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큰 무대잖아요. 그냥 보통 방송을 한번 하거나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많이 걱정을 처음에 많이 했는데 일단 나이만 어렸지 솔직히 말해서 똑같은 프로거든요. 무대 올라가면 대중들은 똑같이 프로로 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라가서 느꼈을 때 좀 더 성장하는 게 더 빠르지 않나. 학교에서 많이 이제 더 심화적인 것도 많이 가르치긴 하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경험이 이제 10번보다 한 번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봤죠.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도 저희 호세전 그 공연 같은 걸 하거든요. 모든 퍼포먼스 장르 공연 같은 거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많은 시너지를 얻고 안무에 대한 것도 창작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도 많이 배워요.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무대 위에서만큼은 그 정도 에너지를 주지 않을까. 관중들한테도 맨날 이제 아이로만 있다가 무대 올라가서는 같은 교수하고 학생이 그게 없거든요. 무대 올라가서는 똑같은 댄서로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좀 더 프로 정신을 가지고 하게 되면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. 일단 제 콘서트에 콘서트대학교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. 그렇지 않았으면 이렇게 멋진 콘서트가 안 됐을 것 같아요. 너무 훌륭한 교수님들과 훌륭한 안무 또 너무 훌륭한 댄스들이 저희 공연을